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마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많이 늦었죠? 네, 늦었습니다. 왜 이제 맛을 봤는지 아까 전에 한번 타봤는데 그 맛을 보느라고 멘트를 쳐야 되는데 멘트를 못 치고 타는데 맛보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보시다시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스즈키 R1000R 모델입니다. 이 연식이 몇 년식이고 2018년 네. 2018년식 R1000R 모델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모델 요것은 2001년식 R1000 1세대 R1000의 초기형 버전이고요. 네, 20년이 지났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R1000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가라는 걸 몸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지금 와서는 별 볼 일 없는 스펙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200마력이 넘는 그런 이제 고출력 리터급 바이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 상황에 스즈키도 미쳐지기 싫었는지 늦게나마 빠르지 않은데 200마력대 초과하는 리터급 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 엔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2005년식 R1000 베이스로 해서 개량되어서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하죠. 구형 R1000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96년부터 99년도까지 생산이 됐었던 GSX R750입니다. 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요 R1000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사실은 스즈키 R1000의 조상은 R75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750에 좀 많이 뻣뻣하고 직진 병신 같은 그런 주행 질감과 두껍고 무식한 차대 뭐 그런 부분들이 이 특징이 이 녀석들이 있었어요. 옛날 스즈키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즈키는 직진 병신이라고. 요 녀석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형 스즈키 오래된 차량들 타는 특성이 남아 있습니다. 커브를 돌더라도 바이크가 계속 벌떡벌떡 설라고 해서 자기 체중으로 눌러가면서 땡겨가면서 타야 되는 그런 바이크라면은 이 녀석은 진짜 개과천선했다. 같은 스즈키 혈통이 맞나? R1000의 후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개량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느낌 바로는 야 이거 스즈키가 점점 혼다 따라가면 혼다 맛이 난다 이런 느낌인데 중저속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샤시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는 장점으로서 혼다를 따라가는 거는 훨씬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대 느낌은 스즈키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야마하의 느낌에 가까웠어요. 지오메트리하고 사실 R1000 모델 위에 최상이 R1000R 모델이다 보니까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최상위급 나름의 최상위급 옵션이 들어가 있고 업다운 킥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행했을 때 느낌은 얘는 굉장히 스즈키 구형 차량들은 예를 들자면 언더 성향이 강한 바이크다 라는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뉴트럴하다 거의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코너를 들어가고자 하면 큰 위화감이나 준비 동작 없이 쉽게 코너를 들어갈 수 있는 부담감이 적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너 직전에서 감속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다운킥 시프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슬리퍼 클러치 이런 것들이 장비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를 타는데 위화감이 정말 없었습니다. 똑같은 타이어를 꽂고 이 차량에 탔으면 저는 오늘 날아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의 전자장비 IMU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에는 지금 던롭의 스포츠맥스 알파 14가 장착되어 있고 요 녀석은 슬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 급이 다르죠. 그만큼 없는 차량들은
이런 신형 차량들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타이어라든가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라이더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니까요. 근데 요 녀석은 실수를 하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바로 내 책임이 되죠. 이 친구는 그런 마진을 많이 뒀기 때문에 라이더가 운행을 했을 때 긴장감이라든가 위화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형 차량하고 비교하기는 사실상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운행했을 때 느낌은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지금 좀 물렁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달려보면 엄청 딱딱해져요. 이 친구 트랙 세팅으로 맞춰놨을 때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이제 보통 서스펜션 세팅이 안 맞거나 서스펜션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은 타이어를 하이그립 타이어를 맞춘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쇼바에서 날아가는 차체 거동을 타이어가 잡아주기 마련인데 지금 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이나 자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느 R차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가 이게 지금 원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쇼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많이 공격적으로 수그려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자세가 좀 빡센 느낌은 맞는데 발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기본기가 아주 충실한 바이크고 킥시프터 같은 경우에 업다운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사제 킥시프터의 날카로운 세팅이 아니고 범용적인 누구에게나 맞춰져 있는 마진이 넓은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 딱 맞췄던 이 친구는 컷오프 타임이라고 하죠. 엔진 컷오프 타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컷오프 타임이 조금 제 느낌으로는 콤마 한 몇 초 정도 더 지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속할 때 좀 버벅거렸다가 출발을 한다. 가속이 된다. 기어 변속을 하면 그런 느낌 있고 한 번씩 킥시프터, 순정 킥시프터도 한 번씩 이제 사제 킥시프터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요 친구는 근데 다운 킥시프터가 열일을 하더라. 특히나 레브 매칭 기능이 있고 이러니까 백토크 슬리퍼 클러치가 작동이 안 될 수준으로 거의 잡혀요. 코너 바로 직전에 급감속해서 기아를 땅땅 두 단 한 번에 까내려도 차량의 불안정함이 없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바로 요전에 CBR 트리플R 모델을 잠깐 타봤지만 그 친구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와인딩 시승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차량 차대 느낌 자체는 저는 가격 차이가 있지만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R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스즈키 자체가 원래 하이엔드 이런 쪽보다는 가성비 위주로 맞춰져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은 이만한 게 없다. 3,600만 원 주고 트리플R 사는 것보다는 이 녀석이 훨씬 낫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늦게나마 이렇게 스즈키를 제대로 맛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저속 영역에서는 피로감이 좀 덜하다. 장점으로는 피로감이 좀 덜하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좀 밍밍하다. 원래 스즈키 맛이 아니다. 중저속은 너무 부드럽고 상냥해졌다. 원래 스즈키라면은 상냥함보다는 거친 맛이 있는 라이더를 배려하지 않는 거의 야생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괜히 찍진 병신 과부제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게 아니죠. 물론 그 시기에 나왔던 대부분의 미들 이상의 4기통 스포츠 바이크들은 다 과부제족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즈키가 정말 제대로 칼을 벨르고 갈아서 만들어냈구나. 정말 잘 만든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세련된 디지털 계기판과 업다운 킥시프터 저는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형편이 된다면 요거는 한번 좀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은 그런 녀석입니다. 트리플R은 좀 쳐다보기 힘든 녀석인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빡세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제가 그 언젠가 가지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미 단물 다 빠진 그런 이제 세월 지난 알차가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시승 후기는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시승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차주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까지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빠바.